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평양 온실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남새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. 당대의 대표자로 참가해서 우리 온실 농장이 차지하는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당에서 온실 남새는 정보당 300톤 생산할 때에 대한 가업을 제시했는데 이 가업을 시행하자면 과학화 집약화를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에서 우선 종업원들이 과학농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이제 인식시키게 한 사업. 여기에 지금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. 이 또한 이거 지금 자체로 재정 체계를 세워 남새 수확권을 높일 수 있는 우량 품종의 종자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. 그다음에 식량 이용균에 의한 바르테비 생산 체계, 접구루 재배, 밀식 재배라든가 순성형 모터리에 의한 먹이르기 방법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농장에 딱 맞는 이런 방법입니다. 같은 품종입니다. 부식도 재료 성분도 같고 파종 날짜도 같은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? 지금 쓰는 송형틀은 종전에 쓰던 송형틀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량 됩니다. 잎수나 잎면적 뭐의 종상 지표들을 충분히 갖추고 허전해 나가기 때문에 안전한 수확고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큰 성용모를 도입하자고 농장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.